90일 통큰통독 59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에스라 1장에서 4장 5절, 에스라 4장 25절부터 5절, 학계 1장부터 2장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역대하 열왕기하에서 끝나고 포로시대에 해당하는 역사서는 없습니다. 역대기의 역사는 귀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에스라서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인도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 사실은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4443845-4 포로 귀환은 예레미야 29장 13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분의 열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이사야 44장 28절에서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 귀환은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귀환민들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귀환민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해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 무조건 만사형통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1차 귀환한 지 16년 후에 하나님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난관이 있어도 결국 완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새로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봉헌되고 유월절이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도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만사형통하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학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부응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모든 것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염된 세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이 오늘 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90일 통큰 통독 59일차 내용이었습니다.